나시아 김혜인 인턴 기자 MBC 예능 드라마 보금암에 권현빈과 박한별이 우정을 나눴다. 권현빈은 24일 방송된 보금암에서 보금암과 산속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산속에서 보금암이 로봇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권현빈은 나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챙겨주는 멋진 친구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며 산속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려는 보금암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사실 야맹충이 있다며 그날 아무것도 보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했다. 이를 들은 보금암은 권현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진솔한 마음을 받아들였다. 학부모와 교사가 아닌 특별한 친구 사이가 되고 싶다는 권현빈의 말에 보금암은 권현빈 선생님도 이미 제 남사친으로 저장됐다고 말해 그를 기쁘게 했다. 권현빈은 사이보그의 1호 친구가 됐다며 설레했다.